거니까. 네. 오, 상큼하고 맛있는데? 그렇죠. 네. 건강도 챙기고, 미백도 챙기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이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의 수치를 낮춰줘서 잡티는 물론이고요. 주름을 없애줘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과를 잘라서 한쪽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다른 한쪽에는 글루타치온을 바른 후에 방치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이 사과는 갈변 현상과 함께 수분이 말라서 쭈글쭈글해졌는데요. 네. 반면 글루타치온을 바른 사과는 갈변 현상도 없이 색깔도 깨끗하고 촉촉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야. 이렇게 글루타치온의 섭취가 피부의 산화를 막아줘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20에서 50세 사이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글루타치온을 250mg씩 섭취시킨 결과 3개월 만에 얼굴 주름이 개선되고 피부가 깨끗해진 것은 물론 탄력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몸속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글루타치온은 체내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 위산에 파괴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을 챙기실 때는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지질 코팅이 되면 위산이나 담즙산 같은 소화효소들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이 글루타치온을 보호해서 세포 내까지 흡수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포 속까지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이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 물 위에 떠있는 기름을 세포막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인지질 코팅이 되지 않은 글루타치온을 넣으면 보시다시피 세포막에 막혀서 이 세포까지 흡수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지질 코팅을 한 글루타치온을 넣어볼 건데요. 네. 세포막을 열고 안까지 흡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인지질 코팅이 된 경우에는 세포 흡수가 잘 돼서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